나의 고향 광동은 피와 사륙이 난무하는 무법지대였다. 수십 년간 크고 작은 도적대가 창궐했는데 그 수가 10만이 넘었고 근거지를 알 수 없는 왜구들이 수시로 바다를 건너와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고을을 약탈했다. 조정에서조차 광동은 더 이상 명의 땅이 아니라 할 정도로 관청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대명의 군대는 이곳 광동을 병정하지 않았다. 드넓은 농지와 막강한 부를 가진 우리 집안은 많은 사병을 고용하여 장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지만 이곳을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죽고 다쳐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고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패거리와 불량배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다 보니 싸움으로는 나에게 대적할 리가 없었다. 나를 따라 옹원현을 지키기 위해 등 뒤로 모인 이들이 수백이 넘었다. 그들과 함께 외곽의 도적과 왜구들을 모조리 섬멸하며 약관이 되기도 전에 옹원현의 자랑이자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명성 따위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격일 뿐 이미 이 중화의 저녁에는 천지를 뒤집을 장사들과 일국을 멸망시킬 지재들이 차고 넘쳤다. 특히 절강의 왜구를 경멸시킨 적개광은 단연 중화 최강의 사나이였다. 얼마 뒤 큰 대란이 광동에 들이닥쳤다. 광동 동단의 대도적 장년이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조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양광 총독은 급히 광동의 사람들을 모병했다. 내 나이 18에 편안한 삶을 버리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양광 총독 장을의 군대에 말단으로 입대했다. 정규군에 들어가며 전장을 누빌 줄 알았지만 마음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난 그동안 서책보다 무예를 중요시했고 광동의 언어 외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총독에게 중용받지 못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도 지휘 방법도 배우지 못한 한낱 존구석의 수령이었지만 적의 표적이 되어 난전에 가장 먼저 투입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맹렬하게 적진을 휘저었다. 도적들을 소탕하고 왜구들을 격파하며 붙잡힌 백성들을 구출했다. 험준한 산을 돌파하고 토성을 기어오르며 항상 선봉에서 칼을 휘둘렀다. 야전에서 숙양하며 온몸을 피와 흙으로 뒤집어 썼더니 어느새 관인은 고속으로 상승했다. 나정으로 부임하여 병사들을 훈련하고 직접 괭이를 메고 황무지를 개척하며 가난한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조정에서의 지원이 미약했기에 부족한 부분은 모두 나의 재산으로 충당했다. 지금까지의 공적을 인정받고 서른이라는 이른 나이에 부총병의 지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출세 가도를 달리던 난 허망하게 무너졌다. 군사들을 너무 엄하게 대한 것이 화근이었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병 100여 명을 엄벌했는데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킨 뒤 뇌물을 주고 광동어사 나응학과 결탁하여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노략질하며 병졸들의 급료를 횡령한다는 이유로 나를 끌어내렸다. 몇 번이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나어사의 입김은 막강했고 어떠한 변론도 통하지 않았다. 내 능력과 공적을 귀하게 여겨주신 황상께서는 공을 세워 속죄할 것을 명하시며 친히 복직시켜 주셨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서로 편을 나눠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그중 한 사람인 나응학은 나의 복귀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의 희생양이 된 나는 황상의 명예도 불구하고 파직되어 불명예를 안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조선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 우리 해안을 강탈하던 왜구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막강한 군대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평소라면
변경의 전쟁 따위 신경조차 쓰지 않을 터였다. 문제는 이 미천한 외인들이 조선 땅을 거쳐 감히 대명국을 치겠다 하니 실로 웃음이 나면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었다. 얼마 뒤 광동 땅 곳곳에서 병사들이 차출되어 조선으로의 지원이 이어졌다. 일선에서 물러난 초라한 몸이지만 이 무인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불타는 격전지 조선으로 가기를 갈망했다. 그 순간 황금빛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늠름한 기병 한기가 나에게 조정의 직서를 건넸다. 황상께서는 아직 날 잊지 않으셨다. 개주진에 머무르며 바다를 건너오는 외인들을 방어하고 섬멸하라는 임무였다. 적공의 전술을 이해하고 광동에서 왜구를 척결한 이 몸이야말로 왜적들을 제압할 확실한 한수였을 터이니 개주진에 주둔한 이후로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었기에 왜의 군대와 겨루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 조선에서 귀환한 이들은 하나같이 외장들과 그 병사들의 귀신같은 싸움 실력에 혀를 내둘렀다. 하루라도 빨리 조선으로 넘어가 대명을 얕잡아보는 미천한 놈들의 심장을 도려내고 싶었지만 도무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재독이 이끄는 군세가 평양을 제압하며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송경략이 병부상서에게 나의 군대를 요청했고 나 역시 전장에 뛰어들기 위해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지만 병부상서 석성은 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놈은 오히려 내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사리사욕을 챙긴다며 모함했다. 개주진으로 부임하기 전 남오도의 부청병으로 있을 때 놈이 정기적으로 상납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죄의 뜻으로 비단 몇 필을 보낸 것이 그 이유였다. 조선으로 건너가 전쟁을 지속하려 하는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16경을 파견한 석성에게 크나큰 걸림돌이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권력 앞에 좌천되어 조선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고향 옹원현으로 돌아갔다. 내 심장은 아직 불타고 있건만. 휴전이 지속되던 조선이 또다시 화마에 뒤덮였다. 석성의 주도와 16경의 장난질에 대명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곧장 16경의 목이 날아갔고 석성은 압송되어 옥에 갇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옹원현으로 직서가 내려졌다. 이번엔 광동의 군사 5천과 함께 군선을 이끌고 조선으로 출격하라는 황상의 명이었다. 이 광동의 군사들은 남오도에서 함께 훈련한 용맹한 수군이었다. 광동에서 조선까지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관제묘를 지나칠 때마다 제사를 지내며 전쟁의 승리와 부대의 안전을 빌었다. 북경에 도착했을 때 황상께서 진히 우리 광동의 군사들을 격려해 주셨다. 황상의 성은에 고개를 조아리며 목청 높여 승리할 것을 선언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늠름한 자태로 수천의 인파 속을 가로지르며 북경을 벗어났다. 그 사이 진군을 재촉하는 급보가 전해져 왔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무패의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괴멸했다. 그들을 이끄는 이순신의 이름은 이영만리 광동에서도 들려오거늘 이따이 참패를 당하다니 그동안 전해지던 그 명성이 실로 가소로웠다. 조선에 주둔한 우리 군사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현장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외인들의 무가 압도적인 것은 분명했다. 진군을 서둘러 장성의 시작점인 산회관에 당도했을 때 군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굶주린 사병들이 산회관의 식량에 손을 대고 이를 저지한 관리들을 폭행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나 지난날 억울한 누명의 관직에서 물러난 일이 떠올라 그들에게 경고만 주고 쓰러진 관리들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산해관을 빠져나와 여순에 주둔했다. 주 총병의 부대와 함께 조선으로 가고자 했지만 조선엔 우리 군을 지탱할 군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압록강 인근에는 우리 군량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에 광동의 군사들은 의주에서 대기했지만 요동의 겨울은 혹독했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너무 좁고 험했다. 보급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봄의 따뜻한 숨결이 조용히 대지를 깨우기 시작할 때 압록강을 건너라는 경략 경계의 명이 떨어졌다. 연안을 따라 이동하며 강화도를 지날 때 조선의 국왕 이연에게 서신을 보냈다. 개전 초기 송경략은 나와 광동의 군사들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고 절강 출신의 오유충과 낙상지를 비롯하여 그들이 이끄는 적가군이 왜적들을 상대로 대명의 위상을 높였기에 국왕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영접했다. 한성에 머무는 동안 국왕은 계속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왔지만 조정에 높으신 빌어먹을 개들의 귀에 재물을 탐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오직 돗자리와 종이만을 받고 모두 돌려보냈다. 한성에서 군선을 이끌고 격전지로 향하기 전까지 국왕은 우리 군대를 전별하며 극진히 예우해 주었다. 조선의 국왕 이연조차 대명의 군대를 전군이라 부르며 정성을 다하는데 고작 찰방 따위가 국왕보다 늦게 나와 우리 군대를 업신여기기에 놈의 목을 새끼줄로 매어 군마에 묶은 뒤 마구 날뛰게 하였다. 조선의 고관들이 아찔해하며 나를 말리고자 했지만 앞으로 이곳을 지나칠 황상의 군대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 기회를 통해 단단히 각인시키며 동작강 나루를 떠나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는 고금도로 향했다.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은 왜적들과 패배를 모르는 양장 이순신과의 만남이 눈앞에 다가왔다. 왜적과 싸워 가장 많은 전공을 올린 조선의 수군은 당연히 기고만장하여 우리와 기싸움을 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먼발치에서부터 대기하던 그들은 우리가 하선하자 우레 같은 함성을 지르며 환대했고 각양각색의 산의 진미가 우릴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시종일관 인상을 쓰며 그들을 노려보던 나의 부관들과 병사들은 하나 둘 이순신의 성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연합수군의 대장으로서 왜적을 격파할 계책은 뒤로 한 채 이순신의 길을 꺾어놓을 생각뿐이었었던 내 스스로가 소인배처럼 느껴져 분통한 마음에 고함을 질러댔다. 고금도의 주둔지를 구축하기 전 가장 먼저 관제묘를 건설했고 바쁘게 기동하며 훈련하는 조선 수군을 관찰했다. 우리 군선도 그들의 옆에서 훈련했지만 도무지 조선 수군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지 못했다. 불쾌하고 열불났지만 이 모습을 이순신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았다. 한성을 떠나 고금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라지지 않는 이 찝찝한 감정의 원인은 모두 이순신, 그 잘난 이순신 때문이었다. 겸손한 듯 위엄 있는 그 자세, 유연하지만 빈틈없는 그 모습에 무엇 하나 참견하고 질책할 여지가 없었다. 대명과 조선의 장졸들이 이순신을 칭송하는 불쾌한 이 순간, 고금도에 도착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왜선 백여 척이 우릴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